네, 저는 첫 번째 남자에서 고미모 역을 맡았고요. 네, 말씀처럼 네, 인간이 된 네, 고미모고요. 전직 고미모입니다. 그래서 좀 사람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사람이 된 거에 대해 좀 생색을 내면서 언니한테 좀 잘난 척도 하고 그런 캐릭터인데요. 굉장히 유쾌한 캐릭터니까 앞으로 많이 지켜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효민 씨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대중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소연 씨도 이미 입장을 밝히셨으니까 허영 씨 왕따 소리 관련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하고요. 같은 그룹 멤버였으니까 허영 씨에게 한마디 하신다면. 네, 일단 저희 드라마 외의 질문은 저희가 받지 않겠다고 일단 사전에 말씀드렸는데요. 효민 씨 일단 예. 일단 일단은 오늘 너무 행복하고 좋은 자리인 만큼 그리고 또 전미선 선배님 그리고 박정아 선배님 그리고 강희연 선배님 이찬 선배님 우영군 또 참석하지 못하신 또 최정석 선생님, 저희 출연진 분들 그리고 감독님, 작가님, 스태프분들 모두가 너무 힘들게 고생해서 또 이렇게 드라마를 위해서 오늘 결과를 또 결실을 맺는 자리인 만큼 드라마에 관련된 질문. 네, 저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조금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는데요. 저희 드라마가 이제 금요일날 방송되는 시트콤으로는 또 처음 또 오랜만에 저희 다시 방송되는 그런 주간 시트콤입니다. 저희 이 시트콤에 대한 그 시청률에 대한 또 저희 배우분들의 기대감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일단 두 자리만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? 두 자리만 되면 동약은